저희 2019 태양세계 튤립 축제 홍보 영상 보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홍보팀 리얼 주임이고요. 이쪽은 새로운 우리 서주환입니다. 네, 실습생이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많이 이걸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보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은근히 많이 늘었어요. 보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 늘었어요. 괜찮아요. 그쵸? 괜찮게 늘어날 텐데. 그쵸?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어떤 주제냐? 아, 우리 제목 보시면 다 보셔서 알았을 텐데 우리 이번에는 4월의 축제! 4월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한씨? 네. 우리 4월 축제 맨 첫 번째 뭐가 있어요? 4월 맨 첫 번째는 네. 제주 유채꽃 축제가 있어요. 맞아요, 제주 유채꽃 축제. 제주도 하면은 되게 꽃이 되게 일찍 보여요, 그쵸? 되게 일찍 피고, 저 유채꽃, 우리 축제장에도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데 아직 싹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주 유채꽃 축제가 언제부터냐면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네, 맞습니다. 4월 7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서귀포시 표성명 가시리 산 41이라고 합니다. 조랑말 체험공원에서 한다고 하고요. 제주도 가실 때는 많이 들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가 있죠? 다음 축제는? 양평 상수유 산후 축제가 있어요. 아, 상수유? 양평 상수유? 수유? 산수유 축제? 산수유 축제. 지금 이 발음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산수유 축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예요. 장소는 경기도 양평 계곡면 레포츠공원에서 한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제가 많이 안 가봤어요. 서울만 가봤지 경기도 많이 안 가봤어요. 경기도 천사랑 경기도 가시면 만약 들으실 일이 있다면 거기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또 하나 조금 크게 벌어지는 축제가 있어요. 어디죠? 신안 튤립 축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 튤립 축제가 있습니다. 신안 튤립 축제 같은 는 4월 12일부터 1일까지. 여기 조금 개화하기가 조금 빠른 곳에서 해요. 여기는 어디서? 전라남도? 전라남도? 네, 전라남도 신안튤립공원. 아, 그렇구나. 여기 신안튤립축제도 되게 유명하죠. 거기도 여기서 많이 놀러오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 색색이 꽃도 폈다. 이제 근데 우리 봄을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한국에서. 어떤 거죠? 진달래. 그쵸, 진달래죠. 자, 고려산에 진달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진달래 축제는 언제부터 며칠까지죠?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4월 21일. 되게 짧게 한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하네요. 여러분, 일단 기회 놓치지 말고 꼭꼭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우리 저 이 꽃 많이 안 봤어요, 저 솔직히. 많이 보셨어요, 이 꽃? 아니요. 어떻게 하세요? 사진으로만. 사진으로 좀 봐가지고 꽃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세종 조치원 복숭아 봄꽃 축제. 네, 세종 조치원 복숭아 봄꽃 축제는 4월 21일부터 4월 22일 딱 이틀간 한다고 해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세종특별시 조치원의 세종문화예술회관 쪽에서 한다니까 다들 놓치지 마시고 꼭꼭 가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달래랑 비슷한 꽃이 또 피죠. 봄에. 어떤 거죠? 철쭉이죠. 철쭉 축제 곧 시작하죠. 군포에서 철쭉 축제가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좀 많이 짧아요, 기간이. 어디부터 며칠까지였죠? 여기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일밖에 안 하네요. 4일밖에 안 하면 여기는 여기도 날짜 잘 맞춰야겠어요. 경기도 하는 축제, 되게 다 짧게 하네요. 경기도 군포시 일원에서 하는 철쭉 축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축제도 되게 유명해요. 합평에 가면 합평 나비대 축제. 네, 나비대 축제. 여기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나비 축제 모르는구나. 처음 들었어요. 저 나비 축제는 저는 축제 대해서 알아보다가 나비 축제 되게 재밌다고 저 많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싶은데 맨날 텍스트로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죠. 한평 나비 대축제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에서 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우리 그리고 아주 큰 축제입니다. 우리 꽃지에 있던 꽃지 꽃방람회. 국제 꽃방람회. 네. 국제 꽃방람회에서 했던 곳인데 이제 장소를 고양시로 옮겼죠? 이제 그래서 이름이
고향 국제 꽃방람회. 네, 그렇습니다. 고향 국제 꽃방람회. 여기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라고 합니다. 한 거의 20일 정도를 하네요. 그러면은 그럼 고양시 어디죠?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그 일대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양 국제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 합천 이제 슬슬 말 5월 쯤 되면 뭐가 유명하죠? 그치? 아! 철쭉! 아, 역시 철쭉! 아, 아까 철쭉했는데 아까는 그거였죠? 아까는 경기도 북부시였죠? 여기는 한매산 합천 철쭉에서 하는 우리 한매산 철쭉축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모두 놓치지 말고 가시고요. 아!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태안에 뭐가 있죠? 수선화 축제. 네, 맞아요. 수선화 축제가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 것도 수선화예요. 빼놓은 수선화 축제 본 적이 없지만 일단은 사진으로만. 네, 저희 2019 태안 수선화 축제가 우리 4월 5일부터 5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어디서? 남면 네이처월드에서 합니다. 모두 남면 네이처월드 딱 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여기가 어디 축제장이죠? 필립 축제장이죠. 여기 몇일부터 몇일까지 하죠? 여기 4월 13일부터 네. 5월 12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 31일간 하니까 저희들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이거 놓칠 수 없다. 저희 필립 축제 이제 체험 부스가 거의 확정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 체험 부스가 많기 때문에 체험 부스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만들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는 소리예요. 이번 기회에 축제에 와서 자신의 추억거리 만드는 거 많이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머, 미쳐.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 자, 이거 농담이었고 이거 편집해야 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생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안녕!